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내가 이력서 쓰고 있겠냐. 아, 별게 다 말썽이네. 선배, 이제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젊은이, 고마워. 어, 저거 난데? 어. 남을 도와준다.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여기 어디예요? 저 아까까지 방에 있었는데. 내가 사겠어. 네? 뭘 사요? 팔 것도 없는데. 당신이 남한테 선의를 베푸는 도전. 1억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1억이요? 1억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이제 당신은 평생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조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만 잘 살면 되죠. 팔게요. 팔죠 뭐. 오케이. 접수. 이거 껐다 키면 집에 가나? 괜찮은데? 어? 여긴 고딩 때 댄스 동아리? 야, 저때 재밌었는데. 당신의 친구 관계. 이거 10억이면 괜찮은 거래잖아. 10억이요? 이거 완전 로또인데. 팔게요. 팔죠 뭐. 친구는 다시 사귀면 되니까. 내 조건을 들어봐야지. 네. 앞으로 영원히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조건. 영원히. 인생은 마이웨이죠. 팔게요. 오케이, 접수. 애들이 다 너 싫어해. 뭐라 그랬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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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말해봐. 야, 어디 가? 참새가 짹짹 노래합니다. 이건 얼마에 사실 거예요? 50억. 이건 어떤 건데요? 언어 능력. 대화는 가능한 거죠? 물론. 할게요. 대화만 돼도 문제 없으니까. 오케이. 넌 안 팔래요? 내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싫어요. 아니, 100억인데. 안 팔래요. 예스! 애들한테 연락해야지. 앞으로 영원히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조건. 설마.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조건. 1억이면 적당할 것 같아. 오케이, 접수. 언어는 읽고 쓰는 도전. 50억. 괜찮은 거래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건 얼마에 사실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죠. 이거 완전 웃긴데. 할게요. 팔죠 뭐. 친구는 다시 사귀면 되니까. 아저씨. 아저씨 듣고 있죠? 듣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네? 돌려주세요. 제가 이거 진짜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진짜 이제 안 그럴게요. 제발 돌려주세요. 제발요. 아저씨. 돌려주세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래에게 먼저 다가가며 남을 위해 선뜻 손을 내미는 이런 수많은 작은 도전으로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당신입니다. 가치 있는 작은 도전, 포카리 스웨트가 함께합니다.
보카리 스웨트